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카트라이더 최강좌전의 진행을 맡은 김대겸. 네, 김대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많이 기다리셨죠? 아, 네. 진짜. 아니, 마이크가 뭐야, 이게? 마이크 뭐야? 형은 완전 이거 완전 마이크 완전 딱 뭔가 포스가 있는데 나는 지금 달걀닭 꼽았어 이거 마이크. 태카리가 만들어졌어요. 본인 스스로 이렇게 닭대가리가 네, 되는 거. 지금 이게 없어갖고 마이크가 저는 어쩔 수 없이 닭대가리다 꼽았습니다. 예.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네. 이제 해설을 맡게 됐는데 어떻게 기분이 어떤가요? 전 사실 네.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인가 새벽에 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때 와서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오니까 오늘은 또 약간은 어떻게 보면 또 진지하게? 진지하게라는 표현이 맞을까? 저도 좀 오늘 진지하게 네. 하려고요. 김태칸이 네. 진지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오늘 한 2시간 동안 시청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재미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죠. 저 네. 오늘은 이제 비속어 좀 자제하면서 이제 좀 해설자로서 이제 오늘 MC가 됐으니까 네. 오늘 이제 좀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들 해요. 오늘은 김태칸이 BJ 태칸이 아니고 오늘 네. 해설 김태칸으로 그렇죠. 변신하는 모습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가장 고민인 게 뭐냐면 네. 맵을 모르는 게 좀 몇 개가 있어요. 공룡이랑 이런 게 좀 몰라가지고. 어떻게 트랙을 몰라?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현님께서 이제 좀 해설을 이제 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이 뭐 걱정하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방송 리그의 해설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선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대겸 해설위원님. 네 우선 네. 간단하게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하실 선수분들은요. A그룹에 문호준, 김승태, 박건웅, 그리고 이은택 선수, 장진영 선수, 그리고 박대성, 최영훈, 유창현 선수가 출전하게 됐습니다. 이 중에 이 4명은 리그 올스타로서 시드를 받고 올라온 선수고요. 그리고 뒤에 4명은 또 시드가 아니고 아 왜이래 야 선수 소개하잖아 임마 다 왜이래 이거 선수 소개하잖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진지하게 해야 되니까요 아니 당이 이게 자꾸 네. 말 안 들어 네 선수 소개해야 되죠 네네네 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118강 온라인 예선을 통해서 진출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 리그 올스타에 비해서 전혀 그렇죠. 전혀 꿀리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 트랙은 10개의 트랙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익숙하신 트랙일 거예요 선수들이 네. 1위를 했을 때 트랙을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1위를 한 선수가 계속 유리하게 다음 트랙을 또 선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원래 네. 리그 점수제는 원래 17호 3위 1령 마이너스 1 리타는 마이너스 5점인데 오늘 점수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이렇게 순위별로 1등 8점 그 다음에 2등이 7점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가 쫙 내려갑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총 점수가 80점이죠? 아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아 열심히 하네. 아, 김태칸 네. 열심히 하네요. 네, 좋습니다. 네, 아무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 점수제는 1차 리그 때 사용했던 점수제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시스템이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서 17호로 가는 점수제도 재밌는데 876으로 가는 점수제 어떻게 보면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나서 훨씬 재밌을 수 있어요. 1차 리그 때 그렇게 했었죠? 네, 1차 리그 때 그렇게 해서 제가 우승했고요. 우승하는 걸 또 이제 강조를 네. 굉장히 강조하네요. 아까 봤는데 그 조현준 선수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네. 그 장면은 난 잊을 수가 없어. 광산에서 대롱대롱대롱 거리는 장면. 역시 클라스. 가 질이고요. 아, 역시 일단은 또 제가 예전에 대겸 형님을 네. 또 이제 우상으로 또 생각하고 카트라이더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만 좀 얘기해 그 얘기. 그분과 함께 살아가겠어. 해설을 하게 되어서 너무 네. 오늘 굉장히 기쁩니다. 영광이고요. 아, 네. 제가 더 영광이에요. 항상 이렇게 뭔가 아프리카에서 개인 방송에서 까부는 김태칸만 보다가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닭대가리를 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 짜증나. 아 굉장히 보기 좋아. 자 아무튼 중간에 네. 이게 닭소리가 좀 날 수 있어도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자 일단 그러면 지금 잠깐만. 그리고 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죠. 상품. 그렇죠. 상품 얘기하죠. 예. 시청자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고 계신데 저희가 그냥 카트라이더 보기만 해요. 그냥 열심히 응원만 해. 우리는 떠들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해피머니 상품권 제가 한 100장 정도 준비했고요. 5천 100장이요? 5천원권 100장. 기본적으로 100장 세팅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100장이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시청자 수가 더 많아지면은 기본적으로 100장인데 100장이 한 뭐 1000장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점점 올라가는 거지만 6, 7, 800, 900 많이 들어오시면 저는 더 많이 준비합니다. 만약에 제가 준비한 게 떨어져요 그럼 네. 넥슨에 전화합니다. 네. 넥슨에 전화해서 저 준비된 게 떨어졌는데 조금만 더 챙겨주십시오. 네. 이러면 한 100만 장 달랍시다 그냥. 네, 넥슨 돈 잘 벌잖아요. 100만 명이 안 들어오잖아. 100만 명 채우면 되잖아요. 100만 명 들어오면 제가 넥슨에 전화합니다. 한 사람 다 전부 다 5천씩 전부 다 주겠다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네. 최소한 제가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그렇죠. 제가 상품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또 이제 옷이랑 이제 또 저희 스폰서 이제 모주룩과 이제 제닉스에서 키보드랑 이제 또 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시청자분들께 중간에 또 옷이랑 네. 키보드 이제 타이탄 키보드 저기 뒤에 보이시죠? 뒤에 이제 타이탄 키보드랑 이렇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또 시청자 수가 또 많이 참여 이게 한 대가 나중에 또 늘어날 수도 있죠. 저희가 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렇죠. 게
현재의 수량입니다. 근데 시청자분들이 그렇죠 늘어나면 현재의 수량으로 안 해요. 저희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죠. 이게 뭐 한 1,000명에서 한 1만 명이 되면은 이게 한 대일 거를 뭐 한 10대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비싸더라고 생각보다. 그렇죠. 이게 한 대당 이게 또 5만 원이기 때문에 네. 10대만 해도 5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요. 이게 지금 김태관 선수가 또 준비해 온 또 이런 상품인데 저희가 또 있습니다. 또 준비하셨죠? 또 기본적으로 뭐예요? 저희가 아프리카 시장이 아! 가장 좋아하는 건 퀵뷰잖아. 그렇죠. 퀵뷰가 준비되어 있죠. 퀵뷰 네. 또 우리 김태환 선수가 아 김태환 해설이 오늘 굉장히 네, 많이 뿌립니다. 네, 네. 아무튼 제가 퀵뷰를 오늘 네. 또 지금 한 50장을 일단 준비했어요. 근데 또 이게 많이 시청자 수가 한 만 명이 된다. 그만 그냥 전원 퀵뷰 돌립시다 그냥 오늘 천장 그냥 맞아. 많아. 초콜릿 쌓여 있어. 네. 걱정하지 아, 그 정도는 아니야? 퀵뷰는 결제. 우리가 결제하지 뭐. 결제합시다 여러분들을 그냥. 위해서. 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합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냥 오늘 네. 만 명이면 뭐 전원 퀵뷰만 갑시다 그냥. 그리고 예. 시청자분들뿐만 아니고 또 제가. 여기서 또 카트라이더 온라인에서 카트라이더를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스페셜 아, 스페셜 아이템 쿠폰이라고 거기에 보시면은 300코인이랑 네. 그다음에 프리미엄 블랙 기어랑 그런 쿠폰이 또 다섯 분 정도에게 뿌리고 만약에 더 많이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아시죠? 파란 뽑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 쿠폰을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 되는 쿠폰을 드리기 때문에 한 다섯 분 정도 그 다음에 더 들어오시면 전화합니다 또. 그 이제 저랑, 저랑 이제 또 이제 같이 방 예. 누구누구 그 방송하는 이제 솔라가 있는데 솔라가 그 리그장에 가서 이제 블랙기어를 받았나봐요 또. 근데 블랙기어. 근데 그 블랙기어를 받아서 파라곤을 뽑았대요 또. 와. 뽑았대? 그러니까 진... 여러분들 나옵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예, 확실히 예. 나옵니다. 여러분들 게시판 보셔도 나온다는 분들이 그렇죠. 있고 저희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준비되어 있는 건 다섯 개예요. 하지만 제 핸드폰 번호에는 넥슨 관계자가 있습니다. 전화합니다. 생방송 그렇죠. 중에. 생방송에 전화합시다 그냥. 어, 줄 거냐고 전화합니다. 예, 전화합시다. 예. 넥슨이 자기네들 위신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싫다고 안 한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더 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확실하게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상품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채팅창도 계속 중간중간 확인하니까 중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딱 봤는데 누구 드리고 싶다. 누구 있어요? 말해봐 아무나.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태칸 샤이니 어 보이네. 어디 태칸 샤이니 어 예. 보이네요. 태칸 샤이니? 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우선은 그냥 가볍게 해피머니 네. 상품권 5,000원권 드리겠습니다. 뭐 이러시오. 태칸 샤이니 얘기해서 이제 네. 뭐 퀵뷰 한 달짜리 뭐 이렇게 바로 또 이렇게 퀵뷰 선물. 퀵뷰 드리자. 아니 퀵뷰도 드리고. 실시간을 또 이제 바로 줄 수 있거든요. 퀵뷰 네. 선물을. 퀵뷰 바로 드립니다. 이렇게 또 퀵뷰 선물을 바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매니저분 체크해주시면 저분에게 해피머니 상품권도 제가 네. 끝나고 나서 바로 자, 쪽지로 보내드리고.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 일단은 지금 노란색 라이더 0.005초의 승부를 보여준 저쪽은 아쉽게 패했지만 그래도 저쪽, 정말 예. 명경기를 만들어내 항상 명경기에는 주인공도 있지만 주인공을 받쳐주는 분명히 그렇죠. 조연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즌이 굉장히 기대되는 문호준 선수가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네 지금 물음표 하나 치고 있네. 예, 일단은 경고입니다. 채팅하지 마세요. 네 예.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 저희가 채팅하면 안 됩니다 선수들. 네 채팅 선수들 네. 채팅하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하시고요. 그리고 예.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택한 방송국이죠. 태칸이 방송국에서 그렇죠. 댓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1위에서 8위까지 맞춰주시는 1위에서 8위까지 다 맞춰야 돼요. 네. 그 지금 방송국에 보시면은 네. 네, 방송국에 지금 들어가시면은 여기 네. 승자 맞추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달렸다. 네, 이제 댓글이 점점 슬슬 네. 올라오고 있는데 이 승자 맞추기 공지사항 올라가시면은 네. 1등부터 8등까지를 댓글로 이렇게 맞추시는 분께 아이템을 네. 뭐 드릴까요? 저희가 상품 살짝 올리면 있어요. 상품 아, 살짝, 네, 살짝 올리면은 네. 저희가 하여간 네, 스페셜 아이템 쿠폰도 드리고요. 스페셜 아이템도 주나요? 네 그렇죠. 300 아니 문화상품권도 줘? 문화상품권도 제가 다 주네 그냥. 1만원권 다섯 명.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소하게 하실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가서 그냥 그렇죠. 한 30초만 투자하면 돼요. 1위부터 8위까지만 쭉 적으시면 네, 됩니다. 아, 이거 아이템이 질이네요. 네. 근데 여러분들 쉽지 않을 거예요. 1위부터 8위까지 다 맞추는 게 사실 어렵긴 하거든. 네. 그래서 다 못 맞추실까봐 혹시 다 못 맞추시더라도 한 7개 순이나 6개 네, 순이만 그렇죠. 맞추더라도 가장 많이 맞춘 사람들에게는 또 이제 아이템을 지급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이거 킵해놓는다고 저희가 가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 아이템은 이제 우리가 준비된 거는 다 우리 시청자분들 또는 이제 또 경기하는 우리 선수들에게도 다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수들도 경기를 좀 최선을 다해서 또 오늘 빅 경기를 또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 뭐야 이런 전형적인 아나운서 같은 멘트는 아 이거 뭐야 아니 편하게 한 다음에 뭐야 너 예 일단 뭐 나 깜짝 놀랐어 저도... 여기 스포티비 게임 준 줄 알았네. 자 그렇죠 저도 네. 말 잘하거든요. 아 네. 여러분들 저희 뭐 넥슨에서도 그렇고 뭐 제닉스 모주룩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번에 후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선수들이 또 오늘 그만큼 멋진 경기 해드릴 것을 저한테 약속을 근데 저희 하나 우리 벌칙 걸고 하죠. 예, 또 이렇게 또 그냥 아프리카 TV에서 또 이제 준비하는 거니까 또 그냥 경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저는 해설자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뭐 해설자고요. 여기서 막 갑자기 저런 막 끼야끼야끼야끼야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래도 일단 오늘 네. 1등 맞추기 합시다. 1등만? 예, 저는 문어준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전 무너지는 했기 때문에 형님은 다른 거 하셔야 돼요. 야, 되게 간단하다. 어떻게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무너지는 꼽지? 예, 형님 선택하시죠. 누굽니까? 일단. 저는 예. 아, 이거 생각을 안 해보고 한데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리그에서 굉장히 못 맞추는 걸로 유명합니다. 네. 저 김승태 꼽겠습니다. 아, 김승태 선수도 네. 요즘에 굉장히 또 떠오르는 샛별이죠. 떠오르는 샛별이라기보다 그렇죠. 제가 지금 김승태 선수는 시드를 받고 올라온 게 아니고 지금 예선을 통해서 올라왔거든요. 예선 128강에서 네. 압도했어. 그 네. 누구도 김승태 뒷공무니를 찔러본 적이 없어. 내가 조금만 네. 표현 과하게 하고 싶었는데 방송해야 되니까 방송활동 계속해야 되니까 뒷공문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네, 뭔지는 알 거야. 자,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또 오늘 이렇게 또 이제 방송을 하면서 리그를 네.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또 이제 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설하면서까지 이게 옵저버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또 로얄 로더 스페셜 게스트 스페셜 게스트를 모셔왔습니다. 박수. 아, 우리 또 강진우 선수가 또 이렇게 네. 왔습니다. 강진우 선수 한번 인사해 주시죠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굉장히 쑥스러웠다고요. 인사만 해요. 다 들려요. 그냥 네. 인사 한마디만 해줘요. 간단한 인사. 네. 네, 안녕하세요. 강진우입니다. 네, 아, 이게 또 강진우 선수가 네.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예, 예, 말씀하세요. 4차 리그 처음에 딱 나와서 우승한 선수. 리그 처음 나왔는데 오프라인, 온라인 예선전, 오프라인 예선전, 본선, 결승까지 가서 우승까지 한 선수입니다. 그 카트라이더 로얄로더가 강진우 선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쵸? 쉽게 말씀드리면 네. 여러분들이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문호준 선수도 4차 리그에서 나왔죠. 네, 그렇죠. 그런데 강진우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그렇죠. 아, 말씀드리면 강진우 뭐야? 강진우.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네. 이렇게 해설을 하면서 이제 옵저버 모드를 이제 또 굉장히 또 잘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강진우 선수도 같이 하자 이거 1위 맞추기 이왕 하는 거. 네, 누굽니까 1위 오늘?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 많이 지켜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박건웅 선수 하겠습니다. 아, 박건웅 선수 다 다르다 셋다. 자, 오늘 이거 야 뭐야 짠 것처럼 다 달라. 1등이 네 1등 나오면은 1등자가 네. 그 틀린 네. 사람들 땡꼬 세듯이 합시다. 네. 야 내가 나이가 서른 하는데 땡꼬를 맞아요? 네 지금 좀 야 내가 너네들한테 땡꼬를 맞아요 여기서? 박연민 선수 땡꼬를 한번 때리고 보고 싶어. 아 죄송합니다. 예 제 우상에게 또 한번 이마에 또 이게 좀 빵꼬를 내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 매운 거 먹일 거야. 이긴 사람 마음대로 합시다 그러면 그때. 알겠습니다. 1등 한 사람 마음대로 합시다. 자, 아무튼 강진우 선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잘 선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수들 간략하게 그럼 맞아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중계방 좀 올릴게요. 네, 네. 너무 채팅이 렉 걸려서. 자, 소개해 주시죠. 뭐 옐로우 라이더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오랜만에 옐로우를 선택했죠. 그렇죠. 문호준 선수가 대기 중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블랙 라이더는 장진영 선수죠. 그렇죠. 네. 뭐 장진영 선수 활동 뭐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장진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같이 활동도 했었고 이제 굉장히 게임도 자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장진영 선수도 이제 저랑 동갑이에요. 또. 아. 동갑. 네. 그렇구나. 장진영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에볼루션 리그에서 문호준 선수랑 같은 팀이었고요. 그렇죠. 준우승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선수예요. 그렇죠. 이 선수가 아이템전도 굉장히 뛰어나고 스피드전도 뛰어나고 굉장히 하이브리드적으로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선수인데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을 때 장지원 선수가 이 4등 안에 들기가 쉬울까에 대해서는 약간 의미는 있습니다, 현재. 저는 근데 솔직히 네. 개인적으로 이제 문호준 선수, 뭐 장진현 선수,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박건웅 선수랑, 예. 그 다음에 한 번 그 어디 갔죠? 눈이 심침해? 너 20대인데, 네. 그러니까 아. 눈이 잘 안 보여? 아, 그러니까 눈이, 안 눈이 막 이렇게 네. 해야 보여? 아무튼 간에. 네. 장진현 선수 올라갈 것 같은데 저는. 아 그래요? 네. 뭐 아무튼간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선수가 지금 화면상으로는 그 다음에 네. 최원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네. 최원 선수도 에볼루션에서 3등을 한 팀에 속했던 선수. 입상을 했었네요. 네, 네. 입상한 선수고 오. 이 선수 꾸준하게 계속 나오는 선수라 이 선수 복병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 화이트 이은태. 이은태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개곰둥이라는 아이디를 쓰면서 안해? 또 이제 그 네. 아이템의 넘버원이라는 그런 이제 자칭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템계의 네. 문호준이라고 불려요. 그렇죠. 네, 아이템계의 문호준이라고 불리는데 근데 이제 또 저 선수가 스피드도 잘해요. 아는구나. 네, 아니야 리그 봐요 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아니 이은택은 아이템 잘하는 애가 왜 여기 시드 받고 올라왔지라고 말씀하실 네. 수 있겠지만 그렇죠. 온라인에서는 이은택 선수 굉장히 비슷하게 잘 달립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드를 받고 올라왔고 이 선수 역시나 아이템 최강일 뿐만 아니고 스피드전도 어느 정도 한다라는 걸 오늘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예상. 네. 네, 그다음에 박건우 선수. 박건우 선수는 이분은 이제 제가 방송하는 걸 이제 한번 봤었는데. 아, 하죠. 예, 방송. BJ 가끔 이제 하시더라고요. 이제 네. 봤는데, 이제 몰래 이제 건빵으로 들어가서 이제 몰래 이제 시청하셨었는데. 굉장히 이제 그 전 대웅 선수랑 이제 네. 또 1대1도 하고 이제 뭐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오늘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네. 말씀드리면 전 대웅 선수와 가장 어떻게 보면 비견되고 라이벌 군 라이벌, 네, 온라인에서는 네. 많이 불립니다.
라인은 요즘에 원래 라인은 전대웅인데 기획은 전대웅인데 요즘은 박건웅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그 정도가 되는데 이거 대회에서도 그 정도가 될 것인지. 네. 그건 한번 오늘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네, 김승태 선수입니다. 네, 김승태 선수는 이제 또 AN 팀 소속으로 이제 네, 예전에 소속이었죠. 그렇죠. 네, 예전에 소속이었는데 아무튼 같은 또 이제 그 이제 라인이에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오늘 경기 이제 대경기장에서는 또 굉장히 잘하더라고. 근데 온라인에서는 또 어떨지 또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면 이게 또 온라인 대회랑 본선 그 방송 경기랑 또 틀려요 이게 또. 근데 지금 네. 어떻게 보면 테카니가 잘 모르고 있는 게 원래 네. 김승태가 온라인 최강자입니다. 아 진짜요? 온라인 최강자인데 사실 리그장 와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놈이 삽질도 나랑, 하고 나랑 비슷해, 못했어. 나랑 비슷하네. 아 너랑 비슷해? 나도 온라인에서 좀 했는데 이게 막 대나가면 씨 맨날 막 병신짓 막 이래 하고 막 그래 맞아 니 좀 심했어 내가 봐도. 어 인정. 자, 인정. 일단, 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네 김태칸 제2의 김태칸이라고 불리고 있는 김승태 선수가 준비 중이고요. 자 그리고요 네. 박대성 선수는 제가 네.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네. 박대성 선수는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겠지만 온라인 예선을 통해서 지금 뚫고 들어왔고요. 굉장히 그렇죠. 어려운 조에서 문민기 선수가 속해 있던 조에서 뚫고 올라왔고 뭐 19살에 지금 학생이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네. 이게 박 그 이제 뭐 주요 선수들 분들 빼고는 또 이제 시드 받고 올라오신 분들 빼고는 그렇죠. 지금 온라인 예선전을 걸쳐서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저희가 이 그렇죠. 타이틀이 뭐겠습니까? 네. 카트라이더 온라인 최강자전입니다. 그렇죠. 최강자전입니다. 온라인에서 예선을 뚫고 올라왔고 네. 박대원 선수가 선수들이 생각하는 4등 안에 들어갈 만한 선수 중에 한 명으로 다 꼽히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만큼 선수들 사이에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데 네. 그렇다라는 건 네 명 중에 한 명이 박대원 선수가 들어간다는 건 네. 유명한 선수 중에 한두 명은 선수들이 배제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선수일지 제가 잠시 후에 게임할 때 중간에 선수들 인터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선수로 이제 유창현 선수를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이 선수가 막내입니다. 15살이고요. 네. 오, 어떻게 그 다 5살 했어요? 근데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심장 이런 게 센가 봐. 그 심장. 예선전에서 예전에 호준이 그런 그렇지. 그런 포스. 문호준이 10살 때 나와서 아주 이야. 그냥 쉽게 얘기해서 씹어먹고 다녔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유창현 선수가 그 정도일지는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우선 온라인 예선에서는 굉장히 지금 탁월한 실력으로 진출했다라는 것. 그렇죠. 같은 조에 뭐 굉장한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자 아무튼 지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수